자, 제12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의 본격적인 세션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쉔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님과 혁신의 아이콘 진대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먼트 회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통해 ESG발 신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이슨 쉔커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해외 연자분들의 경우는 화상으로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이슨 쉔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introduce our speaker, Mr. Jason Shanker, Chairman of the Futurist Institute 네, and the President of Prestige Economics, the world-leading financial futurist. 세계의 저명한 미래학자이시고요. 또 Prestige Economics의 회장과 Futurist Institute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 다양한 저서들을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쉔커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친절한 소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자 퓨처리스트 인스튜트의 회장 제이슨 쉔커입니다. 오늘 제12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트렌드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발생 출처 또 ESG의 출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환경 그리고 사회뿐만 아니라 지배구조라는 측면 즉 ESG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은 국가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 또는 이 소비 또는 이러한 탄화수소와 같은 문제를 보면서 이제는 석유를 덜 사용하고 배출을 덜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시적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환경적인 측면이 코로나19 전부터 이미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압력이 증폭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ESG와 관련한 사회적인 측면은 국가마다 편차가 매우 크고 이것이 바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한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적절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중요했습니다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격심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건전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더욱더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요소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분명 종식이 될 것이고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고는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떻게 보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전부터 이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원격근무 등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있었던 트렌드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추세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ESG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경영의 추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목적의식 있는 수익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적의식이라고 한다면 좋은 기업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 시민이 되는 것은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동행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요한 기후변화와 같은 주제도 있고 또 규제 변화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그리고 자산의 통합을 통해서 발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들이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ESG에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또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미덕 또는 가격 신호 투자의 중요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투자들이 단순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두 개의 동일한 기업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한 개 기업이 보다 강력한 ESG를 추구하고 만약에 수익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ESG를 추진하는 기업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 다른 요소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ESG라고 한다면 먼저 3D 일자리 종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위험한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술이 이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경영에도 대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자본주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무적인 가치에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전에 대대적인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ESG라는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지, 특히 ESG 중에서도 환경 E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변화에 있어서 이 환경의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때 이 인구 구성비의 변화로 인해서 ESG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세계 인구는 78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97억에서 98억 인구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인구가 지구상에 더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30년 이후이죠. 그만큼 사람이 많아집니다만 자원은 어떻습니까? 자원에는 유한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물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재화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세계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세계 인구가 앞으로 또 대부분 도시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20억에서 25억 정도 추가 인구가 이 도시를 중심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도심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토지나 물이나 기타 자원들은 유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ESG가 매우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인구가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를 조망해 보면서 인구들의 부의 수준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매력도 향상될 것이고 결국 더 많은 소비를 원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 특히 개도국인 국가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우리와 같은, 다시 말해서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이 선진 국가들의 국민들이 향유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더 많은 물건, 즉 구매력이 향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글로벌 GDP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ESG가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당 실질 GDP 구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40년까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미주 지역, 그리고 아시아,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을 보게 되면 이미 높지만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인도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2017년에 뭐 승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대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아시아 여타 지역에서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 증가율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개도국 시장에서 단순하게 인구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의 증가율도 이미 선진화된 경제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즉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시민들은 더 많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환경적인 요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소득이 창출되고 또 구매력이 향상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기후 변화로 귀결되지 않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일부 ESG가 추구되고 있는 것이고 행동주의 투자자들 또는 기업 자신들이 또는 정부가 또 비영리기관들이 추진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또 근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요나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리 멀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OPEC의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요 증가율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OECD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본 에너지 증가율입니다. 2040년까지의 상황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순 증감률입니다. 사실 모든 에너지 유형이 2040년까지 순수요 증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일 기준으로 BOE 기준으로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요는 어디서 발생하게 될 것일까요? 미국인 한국과 같은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석탄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 가스나 바이오매스나 기타 재생에너지, 원자력이나 수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개도국의 경우는 가장 큰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 업사이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일일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석유나 원자력이나 수력이나 바이오매스나 모든 유형의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증가폭이 선진국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창출의 영향입니다. 대부분의 인구 증가가 발생하는 것은 개도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득 수준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빈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결국 부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수요의 상황은 어떨까요? 석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바이오매스 여타 유형의 연료가 증가하게 되는데 석탄만 순 감소 효과를 2020년, 2030년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 모든 에너지 유형은 2020에서 2030년, 40년에 이르기까지 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모든 유형의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지역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량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배출량 전망치를 보면요, 미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9년에 전 세계 배출량이 특히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2005년보다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증가율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탄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진다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경제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배출량 역시 증가하는 위험을 저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ESG에서의 환경 요소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도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행동주의 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맨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혹은 투자의 에토스가 ESG와 함께 부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성을 위해서도 ESG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큰 변화는 여러 다양한 산업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임원들의 성과도
향후 몇 분기, 향후 몇 년 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진이 바뀐 후에도 그리고 스톡옵션을 받은 후에도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업 역시도 이러한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이러한 자각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CO2를 줄이면서 배출을 줄이면서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원격 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이제 많이 배포가 되었는데요. 미국 경제의 대부분이 이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무실에서의 근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를 하든지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 중에 하나인데요. 지속 가능성 추구도 그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차량의 운행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추구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전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SG의 녹색 다이내믹스, 환경 친화적인 것이 사실 재무적인 성과에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ROI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ROI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 기획자들도 ESG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자원에 대한 자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인구 밀도가 증가함에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해서 정부는 이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에도 큰 부담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함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러한 방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정부의 규제나 인센티브, 보조금 혹은 맨데이트들을 통해서 ESG가 추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헤드라인보다는 트렌드 라인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환경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행동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에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 못한다면 아마 내년에는 이런 주주 행동주의의 요구를 받는 글로벌 기업의 수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트렌드에 불과한지 이것이 현실인지를 물으신다면 사실 현실의 트렌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트렌드나 동향이 아니라 트렌드이면서 동시에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나 ESG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세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CO2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CO2 배출량과 그 위험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의 규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면 할수록 특히나 사이버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사이버 안보의 위험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과 형평성, 평등 그리고 성차별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들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성별 다양성이 기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사회나 혹은 임원들이 인구의 구성과 비슷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어떤 주제가 어떤 국가에서 중요한지는 각 국가 그리고 각 사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ESG 다이내믹스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이제 국가기업협회에서의 거버넌스 디렉터를 맡고 있었는데요.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기사가 매일매일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기업 임원들과 경영진들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주주들의 다이내믹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기업들에게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고 또 기업들의 운영과 구조도 변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ESG의 근본적인 역학이 예를 들어서 인구의 증가나 혹은 소득의 증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는 투자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전기화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스마트 유틸리티, 스마트 시티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프라를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운영에 있어서도 적은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련된 자동화 기술이나 혹은 AI 기술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기술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문에서의 여러 투자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또 원격 생활도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자택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환경적인 영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탄소 족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지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비도 줄어들 것이고요. 또 물 소비 혹은 종이 소비 혹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한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초래했었을 텐데요. 이제는 기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과 사무실 모두를 난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택에서 근무를 한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재택과 사무실을 모두 이용한다면 중복적인 이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냉방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조명을 사용하는 전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에너지 소비들이 원격 생활의 확산과 함께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부문에서 많은 투자 기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무적인 이점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술들도 과거에 그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비용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의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전기 차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석유의 가격이 증가할수록 전기 차량 판매에는 호조를 보일 것입니다. 전기화나 전기 차량이라는 것이 교통 부문의 유일한 솔루션은 아닐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소비를 개선하고 또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CO2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투자 기회에 있어서 또 수익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섹션인데요. 대한민국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가지 중요한 역학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의 그린 뉴딜입니다.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다양한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고 또 전기화 등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한 스마트 시티 구상도 매우 중요한 이런 구상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산 할당의 최적화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의 낭비나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서의 식량 낭비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교통과 수자원 관리 관련해서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입니다. ICT 부문은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이고요. 이 ICT 부문이라는 것은 재화의 소비나 혹은 연료의 소비의 효익을 극대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ICT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원격 생활입니다. 지난 1년 혹은 3개월 전에 이제 제 저서가 4월에 미국에서 그리고 5월에 한국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저서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격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원격 근무를 하고 또 원격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또 정부에서도 민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고요. 스마트 시티에서도 이런 원격 생활 방식의 확산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스마트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스마트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ESG 기회들이 있는데 이런 ESG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투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ESG의 근본적인 위험과 기회들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만약에 이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면 더욱 가혹한 현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환이 가속화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전환의 초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전략 관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ESG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받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Schenker. 네, 감사합니다, 제이슨 셴커 회장님.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대담을 진대재 회장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대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먼트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대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Are you okay? 잘 들리시나요? 어디 계시는 Are you 건가요? In New York? 뉴욕에 계십니까? 뉴욕 어딘가에서 접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텍사스 오스턴에서 접속했습니다. 아, 텍사스 오스턴에 계신다고요? 저는 뉴욕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텍사스입니다. 기술의 중심지죠. 완전히 예방접종 완료하셨습니까? 네, 예방접종 끝냈습니다. 아, 2개월 전쯤 완료했습니다. 이제 슈퍼맨처럼 아, 느끼시나요? 면역 체계가 이제 완성되었으니까요. 아, 글쎄요. 1차 접종을 한 다음에는 아, 제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걱정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결국 이제 터널 끝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빛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특히 백신 접종 이후 그렇죠. 느끼고 예. 있습니다. May I speak in Korean? 제가 한국어로 진행해도 될까요? 이분이요, 그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신데 지금 이 양반 조금 전에 얘기할 때도 네, 이 책을 썼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The Future After COVID. Remember this one. This Korean version of yours. Yeah. 네, 이게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I'm also vaccinated. The first one. 예, 저도 백신 접종을 끝냈는데요. Second one will be in middle. 2차 접종은 7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Just taking off the mask. 일단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엉켰어요. 잊혀버리죠. 예. 이분한테 우선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책을 내신 거가 작년 5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미국이 확진자가 하루에 한 20만 명 있고요. 사망자가 2천 명쯤 될 때 이 책을 쓰면서 코비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딱 1년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 미국의 수준을 보니까 한 확진자가 한 2만 명에 죽는 사람 수는 뭐 200명 수준으로 한 10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작년 5월 달에는 이 책을 쓰실 때 출간할 때쯤에는 미국이 아주 miserable, it was very miserable. Every lockdown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도 왔다 갔다 못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고 당시 생각해 보면요. 미국의 그 거대한 미국이 마스크를 못 만들어 갖고 수입을 하느라고 쩔쩔매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작년 이때 책을 낼 때쯤에 1년 뒤에는 지금처럼 이제 마스크를 벗고 스포츠 관람도 할 수 있는 걸 예측하셨습니까? Well, 네, 저는 뭔가 뉴노멀의 시대에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코로나가 막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그전에 봤던 ESG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격 근무나 전자상거래나 또 이런 원격 교육이나 원격 진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시대에 갑자기 이런 파라볼라 선을 그리면서
혁신적인 전환 또는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원격 생활을 받아들이고 도시 밖으로 가면서 이제 시골이나 더 소지역으로 전환을 이전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작년 1년에 급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노말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마치더라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접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쭤보는데요. We didn't know when the vaccine will be invented at that point. 그 백신이 언제 출시할지 몰랐습니다. 작년 이때쯤에는. 그때 백신이 나왔고요. 그야말로 기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정말 부각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와 못 만든 나라의 국력의 차이가 너무 현격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요. 백신을 뭐 미국 같은 경우 벌써 한 70% 80% 맞았고 우리도 어른들 기준으로는 60%가 백신이 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또 이 변종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미래학자니까 내년 이때쯤에는 어떨 건가 한번 여쭤보고 그 ESG에 관한 걸 또 더 이어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년 이때쯤에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국가들은 자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놀랍습니다. 코로나19 전에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요,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한 것들을 보면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로 인해서 과학과 의료 부문의 발전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국가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접근이 없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백신 접종이 여러 다른 국가들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자원이 없었던 국가들에게도 백신이 확산이 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시장에서는 이 접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 국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변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신이 사실 이런 변이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우려가 크진 않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할수록 그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률이 조금 늘었지만 입원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확진을 받더라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경제의 작동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또 올해 독감 시즌을 봤을 때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을 보면 3,700만 명, 3,8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독감을 걸렸다면 지금은 2,1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독감률이 줄어든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위생 손소독제를 네, 뭐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뭐 백신을 것이죠. 백신을 점점 더 맞고 또 이렇게 변이종이 나오더라도 그게 백신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희망적으로 문제가 적어질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사실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제한적입니다. 무한대로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서 백신을 계속해서 만드는 기술이 좋아지고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러면 아마 극복이 될 거고 뭐 좀 지나면 감기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Am I right for that?
예, 저는 예, 이렇게 독감과 같이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매년 우리가 이런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에 대한 부스터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2차 접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식일 것입니다. 가장 취약계층의 경우 또는 위험계층을 볼 때 전체 인구 피라미드를 볼 때 이런 고령층이 위험이 가장 높은 계층입니다. 독감 걸리더라도 또 병원에 가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상황이나 미국 상황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피라미드 이 삼각형이 이제는 피라미드보다는 이런 항아리 형태를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또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령화하게 되면서 또 인구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서 위험 계층이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공중 보건의 네, 위협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기조연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ESG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질의도 하고요. 또 우리 청중들 가운데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뭐 대통령께서도 축사에 ESG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요. 우리 곽재선 회장님 보니까 뭐 자본주의 대전은 뭐 선언하시고 ESG 디나믹스 이렇게 명칭도 붙이시고 그러셨습니다. 또 어제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께서도 앞으로는 ESG 기반의 책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천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국민연금이 어떤 기관입니까? 거의 뭐 90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전 세계적인 큰 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얘기하시는 거가 금융에 스며들거든요. 그 금융에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따라 움직이면 그 투자가 또 산업을 이끌고 가니까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전달될 거고요. 세상에 저 ESG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될 거다. 지금은 아주 초기지만 그럴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아침에 그 쉔크 회장이 얘기한 걸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분이 무슨 말씀을 중요하게 하신 거니 지금은 인구가 한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쯤 되는데 이게 90억, 95억 이렇게 늘어난다. 늘어나면 이게 소비 증대가 확실히 많이 일어날 거다. 또 GDP가 많이 증가되면서 특히 인도 같은 데서 이제 소비에 참여하게 되면 한정된 리소스의 활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렇게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 또 화석 연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에서 CO2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진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ESG의 E가 Environment인데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자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ESG 중에 약간 헷갈리는 거가 S하고 G는 도대체 뭐냐. S는 이분께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냥 양성평등이다. 뭐 인구 구성하고 비슷한 이문진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간단히 한 말씀 하셨고 G는 이제 가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포용과 다양성 사이버 안전 뭐 그런 것들이 주주들의 관심일 거다 액티비스트 펀드가 이걸 주장하고 나서게 될 거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언급은 하셨습니다. 한국의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해서 한국이 그 그린 뉴딜을 하는 게 아주 좋은 정책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ICT, 정보통신이 발달돼서 이런 저 원격 근무라든가 뭐 이런 원격 교육이라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를 왜 이 중요한 이 데일리 전략 포럼의 첫 번째 모더레이터로 오라고 우리 곽 회장이 하신 거 하니 제가 지난 16년간을 금융행 쪽에 투자 업무를 해왔습니다. 거전 한 20년은 기업 경영을 하고요. 지금의 ESG라는 걸 가만히 보면 금융 쪽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드라이브를 하는 편이에요. 뭐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ESG,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인 책무를 다한다든가 또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든가 이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 맞습니다. 근데 그 반대쪽에 서 있는 대기업 이런 기업 쪽에서 보면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regulation 규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제가 투자를 한 입장이니까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 받아서 저도 ESG를 갖고 투자의 어떤 그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저는 바이아웃을 하는데 바로 그 회사를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측면에서 반대쪽에서 보면요, 뭔가 또 뭐 하라 그러고 비용이 늘어나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라서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거 왜 하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러 해서 오라가는 이유가 금융도 하고 기업 운영도 하니까 어느 쪽에 편을 드는가를 뭐 보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Isn't that interesting, Jason? I'm the half and half. I'm an investor. And also 제가 투자자이기도 하고 manager. 또 기업 경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 이것이 큰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ESG를 보면서 이것을 비용 부담으로 보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 특히 투자자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장기적인 성과를 생각할 때 또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ESG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외부 요인, 외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도 외부 요인입니다. 우리가 만약 환경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자원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만약에 사업의 가격, 사업 가격에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장기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환경과 관련한 이것을 외부 요소로서 보고 우리의 사업 운영에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큰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기업 경영인들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SG를 충분하게 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와 같은 부분은 기업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서 모든 도시 정부가 아마도 ESG에 대해서 다른 접근식을 취할 것이고 편차도 클 것입니다. ESG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법에 제정될 수 있느냐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러한 바늘을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 투자자들이 그리고 방금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수익률도 동일하고 또 내부 수익률도 동일한데 한 기업이 ESG 경영 정책이 훨씬 더 좋다면 아마도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 ESG를 잘하는 기업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가치 평가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ESG를 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있지만 그 혜택이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예, 옳으신 말씀이세요. 근데 저렇게 말씀하신 게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ESG를 잘 지키는 그런 회사에다 투자를 하고 거기다 돈을 더 넣는 게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직접 해야 되고 또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뭐 대표이사고 이런데 제가 지금 투자를 할 때 보면 좀 곤란한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직접 투자를 한 회사가 뭐 거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요. ESG 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10점 만점에 5.5를 받았어요. 그럼 5.5를 받은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도 헷갈려요. 왜 그런 거 아니, ESG라는 인덱스가요, 스코어링 카드를 만드는 ESG 스코어라는 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온실계에서 배출을 하면 점수가 깎이는 건지 아니면 무슨 사회적인 책무를 얼마만큼 더 해야지 잘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ESG 관련된 실무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애매모호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ESG 관해서 스코어 카드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측정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SG와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했을 때 측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ESG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때
때 임원들의 의견이나 혹은 언론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분기별로 ESG에 투자하는 것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훨씬 더 의사결정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ESG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텐데요. ES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포인트도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듯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업들이 더 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체들 간에 걸쳐서 E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기업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브랜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ESG와 관련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수 있고 그 ESG 가치를 계속해서 실현해 나간다면 지금 현재의 스코어카드 점수가 조금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 포인트가 축적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ESG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언론이나 혹은 하나의 이니셔티브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SG라고 하는 건 명분상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그게 스코어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인덱스가 돼갖고 어떻게 했다가 뭐 어떤 점수고 이 정도 안 되면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려운데요. 어떠든 제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뭐 입 일단 멀티플입니다. 뭐 현금 창출 얼마 되는지 이익이 얼마 되는지 뭐 그거 갖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서 ESG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 하고 그 ESG 잘하는 회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는 이익이 별로 안 나서 회사 시원찮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바로 저한테 뭐라 할까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냐고 이익이 많이 나야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훨씬 중요하고 프로피터빌리티가 중요한데 누가 ESG 갖고 투자하라 그랬냐 그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프로핏 많이 나는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ESG 잘하는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투자를 하신다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양분화 해서 볼 수는 없고 흑백 논리로 볼 수는 있습니다. 기업의 뭐 수익과 상관없이 저는 분명 ESG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수익만 보고 ESG를 볼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의 맨데이트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수익률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그래서 유사한 기업들 간의 수익률을 보고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그중에서도 ESG를 잘하는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의 트랙 레코드 그 연역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실사를 하면서 왜 이 투자를 선택했을까 이러한 기준을 보았을 때 유사한 사업 영역에서 종사를 하고 수익률도 비슷한데 이러한 부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환경 감사나 ESG 감사 등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이러한 실사를 수행하게 되면 필요한 문서들을 축적시켜서 이 두 가지 유사한 주체들을 상호 비교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가스 회사 두 개를 보고 선택을 할 때 ESG를 더 잘하는 기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ESG가 이런 경제 미래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석유가스 회사를 선택을 할 때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100년 동안 계속해서 중요할 것입니다. 수익은 당연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진을 선택하겠지만 만약에 가치평가가 ESG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익이 떨어지게 된다면 ESG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네, 투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 오디언스 보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다 젊으신 분들인데 별로 흥미가 없고 아마 흥미가 있을 거는 제가 이 질문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값이요 3만 불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미래학자시니까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 뒤에 오디언스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면에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계 시스템과도 비슷한데요. 제한된 수의 참여자들이 있고 또 카운터 파티가 있는 작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적인 블록체인도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작은 블록체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산 거래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퍼블릭하고 블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거래의 기록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처리될 때마다 이것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커질수록 그 거래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비트코인은 1초에 6개에서 8개 정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들은 2만 5천 개 정도의 거래를 1초에 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블록체인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나도 블록체인 협회장이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 커런시 값이 전부 다 스페큘레이션, 투기성으로 이렇게 값이 업앤다운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여쭤볼게요. 블록체인은 not interested.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프라이스, how about that?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크립토 마이닝에 대한 중국에서의 규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많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통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긴축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금리를 이제 상승하려 하고 있고요. 또 리포 금리도 마찬가지고 계속 금리를 만약에 상승을 시킨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암호화폐보다는 보다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투기적인 투자에는 좋지 않습니다. 암호화폐가 투기적인 투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규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또 암호화폐는 신속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신속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채권 금리가 낮고 그리고 채권 금리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주식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부실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이제는 수익률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손실을 원하지 않고 수익을 원하는데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현재 높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비트코인 예. 가격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더 하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서 사거나 뭐 팔거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빡빡하네요.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중 무역 마찰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 사이 일종의 패권 다툼으로 지금의 무역 마찰뿐만 아니고 반도체 관련된 지적 싸움의 문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제조업을 리쇼어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있다 보니까 세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페노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년대 미국과 또 소련의 관계를 보면서 이러한 애증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냉전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관계, 무역에서 시작이 되었죠. 무역 분쟁에서부터 트럼프 행정에서도 시작이 되었는데 현 정권에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만간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중 관계가 보다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ICT 대국이기 때문에 일부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잃게 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시장, 특히 ICD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전 세계 상황에 그런 맞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질문을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끝을 해야 됩니까? 혹시 오디언스 가운데 질문을 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랩업 할까 그럽니다. 지금 오늘 샹크 회장께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보면 ESG라는 게 뭐 한번 나왔다가 사그라지지 않고 이게 지속적으로 금융과 산업에 영향을 줄 거고 뭐 기업들은 다소 비용이 될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ESG를 통해서 투자 또는 사업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제가 뭐 물어봤지만 이 저 바이러스 코비드 문제도 뭐 그렇게 사라질 것 같지 않고 끈끈이 남아 있을 것 같네요. 또 미중 무역 마찰을 또 지금 보면 이게 오히려 더 크게 번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끈끈하게 남아서 세상에 영향을 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샹크 회장께 큰 박수를 한번 쳐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excellent talk. Thank you. 예. Thank you very much.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진대재 회장님께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